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요, 이 학생 인권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교권의 실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이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가 대립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지점에서 충돌할 성질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상호 보완되면서 발전돼야 할 성격이다, 그런 지적도 높습니다. 사실 그동안 억압되고 버림받았던 학생 인권을 존중해주는 환경 조성은 학생들에게 소중한 인격체로서의 성장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또 교권 확립은 다른 방향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또 주입식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 속에서 바로 수직적 교육 시스템 속에서 이 교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제재 수단 역시 권위주의적인 일방적 제재에서 벗어나서요, 이 자율적 책임과 또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을 진작시키는 방향에서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청년 체감 실업자 200만 명 돌파라는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또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에서의 정년 퇴직자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에 대학 졸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또 신규 업종에 대한 투자는 늘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하지 못하는 현상인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는 상호 설득과 사회적 대타협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에 대한 나누기, 이 나누기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합의와 양보 그리고 설득의 문화가 향후 우리 사회의 생존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